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매일 묵상 걱정 말아요 365일 네, 안녕하세요. 요한 레오나르디 신부입니다. 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오늘의 묵상 글도 한번 또 들어보시고 함께 저녁기도 바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 묵상 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4절 너는 의로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압박에서 풀려나리니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으리라. 또 공포에서 풀려나리니 그것이 너에게 닥쳐오지 아니하리라. 정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억압이나 공포하는 거리가 먼 도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도시가 어디 있어요? 알려주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겠어요 라고 하겠지요. 안타깝지만 그런 도시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이 구절은 앞으로 올 도시이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느님의 도시,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천상도시,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의 도시는 죄인들이 살고 통치하는 곳이라서 항상 불의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로운 주님께 배우며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고 공포스런 현실을 멀리한다면 당연히 우리 도시도 천상 도시와 비슷해질 것입니다. 하느님의 도시는 세상에서 도망쳐 숨는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정의와 평화, 충만함 가운데 살고 있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다다르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곳 말이죠. 우리가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살고 그분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산다면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해줄 나침반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이 나침반이 되어 살겠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원수가 될 것이고 불의는 확산되고 두려움은 끝도 없이 커갈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의로운 분이 계시니까요. 그분을 따릅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공포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묵상글 함께 읽어봤습니다. 하느님의 도시는 세상에서 도망쳐 숨는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정의와 평화, 충만함 가운데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다다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건 말이죠.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살고 그분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지 않았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함께 저녁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질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시므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미 저물었나이다. 이제 저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9월 24일 금요일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을 잊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